라이트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 805. 야, 805면은 링크가 한 4, 5개 있는 건가? 에반이 없구나. 아, 그러네. 포스 620. 아, 요새는 워낙 유닛. 아, 아예가 이거 럭이야. 아, 이런 거 쓰면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가? 아이가 이거 가이시 무기 느낌이 딱 구퍼 둘둘에다가 무기류만 좋은 것 같은데. 아 아니었군요. 근데 왜 힘이 돼 있냐 다.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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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리. 아 대아시드스 레전드. 야 이런 것도 참 애매하다 그치? 아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네 반갑습니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제가 지금 돈이 90억 있는데 저걸로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? 아 저라면은 일단 템의 균열화를 위해서 유닉 둘둘을 해보시죠. 네? 어 17성 유닉 둘둘. 벨트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탈벨 좋아해서. 저 그 뭐지 그 펜던트를 저거 돔이랑 하트를 페어리하트로 바꿀건데 저거는 그거는 무리인가요? 아 그것도 어차피 하긴 할거라면 돔이는 상관없거든요? 네 근데 하트는 좀 문제가 될수 있는게 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30-40억 주고 유니크 막 21% 이런거 샀어 그죠? 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바꾸게 되면은 그걸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니까는 아예 버리는 돈이라 이런 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죠. 아, 그죠? 그러면, 네. 이건 버리는 돈이 되니까. 그러면, 팬던, 돔이랑 벨트를 바꿀까요? 아, 저는 굳이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보다는 돔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돔이는 괜찮고. 나머지 부위는 나온 걸 사세요, 나온 거를. 장갑은 레전 사야 되고, 아시죠? 네. 좀 깔끔한 템 사는 게 나중에 팔기도 좋으니까는 그런 걸 선호해요. 굳이 뭐 먼저 바꾸는 것보다는 나오는 걸 좀 먼저 바꾸는 게 좋고 굳이 네. 바꾸는 순서를 치자면은 도미 괜찮죠. 왜냐면 도미 자체가 공격력이 있으니까 장갑도 이제 크뎀이 있으니까 장갑 괜찮죠. 두 개 정도? 가해 0짜리를 샀군요. 네. 아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, 네. 아니면 이게 좀 부담되면은 차라리 네. 팔 수 있는 거를 먼저 구매를 하고 끼던 걸 파는 것도 괜찮긴 하죠. 돔이 살려면은 그러면 수공 많이 오르는 거 그냥 사면 되는 건가요? 아,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AD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. 꼭 수공이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거라고 할 수 없는 게 간단하게 뭐 AD 두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, 그죠? 네. 근데 이거는 별이 낮아. 대신에 네. 뭐야 추업하고 이런 게 다 좋은데 17성보다 오히려 낮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나요? 네. 꼭 수공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. 아 혹시 제가 경매장에 그 찐봉으로 보는 거 있거든요, 범위가. 네네. 그거 좀 보게. 그거 봐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 가해 0짜리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그냥 평생 템으로 끌려고. 아 하트를 생각하셨구나. 아 평생 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그럼 결국에 나중에는 도미가 걸릴 텐데. 나중에 도미가 걸려요? 하트도 똑같아. 하트 유니크 샀는데 30% 네. 이렇게 샀어. 그럼 나중에 결국에 뭐 AD도 건들 거고 네, 다 달아야 되는데 다 날라가는데.
당장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깨진다는 얘기지. 오, 그렇게 또 봐야 되나. 가야 0짜리 사긴 저는 별로요. 아, 별로예요. 선택자이긴 하지만 계속 끝까지 계속 할 생각 있으면은 좀 그렇죠. 애매한 템 사기에는 이게 결국에 하면은 나중에 별도 올려야 되고 스타포스도 해야 되는데 에디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은 다 터지니까. 네.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와. 아, 그 당장 저 일단 저 95억으로 그럼 뭘 할까요? 뭘요? 95억으로 스펙업을 하려면 지금 저걸로 도미 장갑? 도미 장갑. 아, 저는 한 그 정도가 날 것 같은데. 이 서버가 어디죠? 루나 서비. 아, 루나. 어우, 85억. 와, 또 싸게 나오는 것도 싸게 나오고 비싸게 나오는 것도 비싸게 나오는 거죠. 네. 딱히 매물이 없죠. 좋은 게. 아,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할 정도의 가격은 되는 것 같아. 지금 시세인데? 요. 이게 이건가? 아, 아니네. 아우, 가인 영혼 안 돼요. 좀 기다렸다 좋은 걸 찾아보시지요. 나머지 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. 뭐 또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? 지금 스펙으로는 보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이게 스펙이요? 수미안 혼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아무래도 좀 유니온 낮은 게 좀 걸리지 않을까요? 아이고. 네. 가보시긴 했어요? 아니요,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아, 그래요? 도전 네. 나쁘지 않지. 젠 팩업이 다 되어 있어야 되니까. 아, 젠 팩업 많이 해놨군요. 네. 5차 하나 어디 갔어요? 네? 5차 3개 아니에요? 하나 어딨어요? 5차... 분신하는 게 없는데요?
분신 어디 있어요? 분신. 아 그거 그 막 뭐지 이상한 그 보라 색깔 그거. 아 아니 자기 분신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. 어 분 오차 스킬 하나가 없으신데요? 아 그거 아는 거 같아요 아직. 아 그게 그건데 약간 쉐파 소환하는 느낌인데 그게 없는데요? 그거 어디 갔습니까? 아 젠팩업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. 네. 일단 그럼 유니온은 뭘 하면 좋을까요? 다 키워야 지금 뭘 하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아... 일단 링크부터 채워 넣으시지요. 링크도 너무 없어가지고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? 도미 한 쪽 사시고. 네, 도미 일단 사고. 아니면 90억 다 링크 키우러 갑시다. 쪼레템 사가지고 90억으로. 네, 아이고. 젠팩업도 오차가 없네요. 아니 네. 이 스킬 왜 없는 거예요, 근데? 그 뭐지 보라색깔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? 보라색깔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쓰면은 자기 캐릭터가 그 자리에 생성이 돼요. 아, 네 맞는 것 같아요. 그거. 아, 아 그것도 해야 되구나. 아. 그게 없어졌군요. 네, 그걸 안 했는 거. 아, 네. 또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? 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